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새로운 취미 컨텐츠라고 해야겠죠? 컨텐츠 시작을 위해서 제품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제품을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잡아도 되나? 오, 뭔가 여러 개 들어있네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 이걸 왜 샀냐면, 제가 요즘 이제 컨텐츠 기획을 계속 하면서, 제가 뭐 커스텀 순행도 했었고, 뭐 키보드 취미도 그랬었는데, 그런 걸 제작을 하게 되면은 남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하거나 시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조합해서 만들거나 항상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 사면 되는 거였어요. 이 3D 프린터가 요즘에는 약간 인기가 옛날에 비해서 확 떨어졌는데, 옛날 한창 3D 프린터 막 와 이거는 혁신적인 거다, 미래에는 3D 프린터가 가정에 지금 컴퓨터처럼 각자 한 가지씩 보급이 되고 제품을 사서 쓰는 게 아니고 도면만 사가지고 그 도면으로 전부 다 원하는 걸 제작을 해서 집에서 쓰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는 옛날 뭐 있었어요. 한 2, 3년 정도 된 거 같은데 한참 붕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사그라들었죠.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이 3D 프린터 가격이 꽤나 고가이기도 했었고 좀 입문하기가 어려웠어요. 가격도 고가인데 그냥 뽑고 싶다고 해서 막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막 세팅도 해줘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만들려면 모델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좀 진입 장벽 자체가 좀 높았었죠. 그래서 좀 인기가 지금은 많이 시드는 상태인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남들 안 할 때 하는 거. 남들 안 할 때. 아무튼 그래서 3D 프린터를 샀어요. 이 제품 이름이 프루사 리서치의 i3 MK3S 플러스라는 제품입니다. 그 하고 많은 3D 프린터 중에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한 이유가, 이 가격대보다 더 싼 제품들은 뭔가 커스텀을 해야 되는 게 많았어요. 순정 상태로 쓰면 뭔가 많이 구리고 뭔가 손을 좀 봐줘야 되고 뭔가 부품을 교체를 해줘야 되고 막 진짜 프린터 처음 뽑기 시작하는 게 조립 탁 하고 그냥 빡 뽑으면 내가 원하는 게 탁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커스텀을 많이 해줘야 되는 좀 귀찮음들이 동반되는 것 같고, 국내에서 구매 가능하다기보다는 가성비 괜찮은 모델들은 대부분 해외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일부 파츠들, 주황색으로 파츠된 이것만 그런 것 같은데, 제품에 들어가는 이 파츠들을 지금 이 모델, 제가 구매한 이 모델로 뽑아가지고 그대로 이 파츠들을 생산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3D 프린터로 3D 프린터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일부 파츠들, 물론 이런 뭐 쇠 파츠나 이런 모터라든지 이런 거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 보면 3D 프린터로 파츠로 된 것들이 있어요. 검은색 여기도 있고 등등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프린터로 뽑으면은 시제품으로 쓸 정도의 퀄리티는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돈 주고 파는 제품에 이 프린터로 제작한 거를 넣었다는 거는 그만큼 그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는 자신이 있다는 소리니까, 최소한 제가 뽑았을 때도 뭐 제품으로 팔아먹을 수준의 퀄리티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제품을 구매한 것도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 제품이 아니에요. 체코. 원래 유저들이 추천을 하는 거는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는 걸 더 추천을 하던데, 그 이유가 일단은 지금은 완조립된 상태로 왔거든요. 근데 원래 파츠만 따로 파는 $749짜리 제품이 있고요. DIY로 본인이 이 파츠들을 따로 조립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조립이 된 이 상태로 오는 $999짜리 제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딱 귀찮은 게 싫었어요. 지금 당장 그냥 난 원하는 거 뽑아 쓰고 싶기 때문에 시간 많이 투자하는 거 싫어서 완제품을 사고 싶었고, 완제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999가 지금 기준으로 약 11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면. 그럼 121만 원이죠. 거기에 배송비가 이 정도면 대략 10만 원 내외로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매를 했을 때 130 언저리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겠죠. 이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이랑은 FTA 때문에 관세는 안 붙어요. 관세는 빵원이라서 대략 130 얼마에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배송 기간이 긴 단점이 있고, 그리고 혹시나 배송이 오다가 파손이 났을 때 왔다 갔다 또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고, 그리고 나중에 쓰다가 문제 생겼을 때도 뭔가 이제 AS 하기도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국내에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걸 취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 파는 몰 가격은 145만 원인데 뭐 솔직히 가격으로 따지면 별 차이도 없는 수준이고, 제가 이거를 2월 15일 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2월 17일이에요 영상 찍는 지금이. 그러면 이틀 만에 왔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지금 국내에서 취급하는 여 업체에서 파는 이 부품들이 일부가 뭐 정식 이 프루사에서 갖고 온 부품이 아니고 뭐 다른 데 걸 쓴다는 게 옛날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불안해서 판매처에 먼저 물어봤습니다. 부품이 100% 동일한 거냐? 동일하대요. 그래서 샀습니다. 남았잖아요. 동일하다고.
여튼 그래서 이 제품을 산 이유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도 깔끔하게 잘돼 있고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따로 샀는데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직접 하는 그런 필라멘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하드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소모품 소프트웨어가 약간 쿵짝이 잘 맞는 그런 제품 이것보다 가격이 더 비싼 제품은 한 뭐 2-300만 원 넘어가는 조트렉스라든지 뭐 틴도리코 거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 정도만 가면 당장 지금은 충분할 것 같았고 FDM 방식으로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무난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 있어요. 이 부품 중에 여기 펜이 하나 달려있는데 녹투어 펜입니다. 뭔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싸구려? 이상한 펜 달아둔 게 아니고 녹투어 펜이었어요. 일단 그래서 제품 구성품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성품이 별게 없어요. 일단 조립이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조립돼 있는 완본체 그리고 그 위에 올려 쓰는 시트 시트를 이렇게 맞추고 이건 이제 배드를 교체를 해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부품이 여기 나머지가 들어있는가 보네요. 프루사 리서치 테스팅 프로토콜 테스트한 거를 프린터로 뽑을 수가 있는 건가? 증명서 같은 거인 거 같네요. 그리고 전원 케이블은 컴퓨터나 모니터 같은 데 쓰는 전원 케이블이랑 똑같은 거 그리고 스풀 홀더 아무튼 그리고 USB 2.0 B타입 케이블 이건 뭐 데이터 전송할 때 쓰는 거겠죠. 여기로 이제 컴퓨터랑 연결해가지고 컴퓨터에서 그 모델링 파일 여기를 직접 보내서 바로 프린팅 할 수 있는 그리고 딱풀? 코루스... 딱풀 같은데? 딱풀이네요. 그거 때문에 쓴다는 거는 봤던 것 같아요. 딱 잘 붙으라고 쓰는 건 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딱풀 그리고 공구들 롱노즈 십자 드라이버 PH2 육각 렌치 이게 뭐야? 이게 뭔지 모를 이상한 고무 떼기 그리고 호루라기? 이게 테스트로 뽑은 건가? 3D 프린터로 뽑은 거예요. 이게 테스트로 뽑은 건가 봐요. 그리고 이게 뭐야? 루브리칸츠? 기름칠하는 오일 같은 거 그 모터 같은데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발라주는 거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그리고 하리보가 들어있습니다. 뭐지 뇌물인가? 잘못 깼습니다. 뜬금없는 하리보네. 하리보 모델링도 있나? 괜찮네요. 그리고 서페이스 클리너 사켓? 알코올 그 수압 같은 거 같아요. 노즐 청소하는 건가? 노즐 청소하는 거 같아요. 바늘 같은 거 뭐가 많네. 애플처럼 스티커 3D 프린팅 핸드북이 있고요. 이제 설명서겠죠? 그리고 Get a 3D Printer 이거는 모델 파일을 받을 수 있는가 보네요. 이 QR코드를 찍으면 여튼 일단은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필라멘트 뽑으려면 당연히 그게 있어야겠죠? 이게 기본으로는 PLA 이 소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PLA 같은 경우는 생분해성 뭐시기였나? 뭐 있어요. 이 녹는 온도도 좀 더 낮고 뭐 등등 장점이 많은 단점도 있긴 하지만 가장 무난하게 쓰기 좋은 재료로 알고 있고요. 이건 내가 추가로 시킨 거 검은색 펄감 있는 검은색이었나? 그거 시켰던 거예요. 네, 오늘은 기본만 저것만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원 연결을 하고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예시를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퀄리티로 이 제품을 뽑을 수 있는지 보여드려야겠죠? 전원 온! 오! 펜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필라멘트를 먼저 걸어야겠죠? 아! 이거 거는 거리인가 보네. 이거 설명서가 한글 설명서 같이 왔더라고요. 매뉴얼 말고 영상을 볼게요. 제가 가이드 영상이 있어요. SD카드 16기가짜리도 하나 들어있네요. 기본 파일들이 들어있겠죠? 영상 나와라! 여기다 총 두 개를 걸 수가 있네요. 근데 저는 일단 하나만 걸겠습니다. 괜히 뜯었다가 그걸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위에서 밑으로 되게 그리고 이거를 날카롭게 잘라주고 뭐 메뉴가 엄청 많네요. 영어 빼고 없나? 한국어 안 넣어주나? 한국어 없네. 셀레브레이션 먼저 해야겠죠? 된다 진동 엄청 난데? 배를 넘기게요. 플레이스 리무브 스틸 시트. 아 이거 제거하래요. 아 뜨거워. 따끈따끈해.
Ye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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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깨졌어요. 근데 된 듯. 종이를 쓰래요. 걸리면 잘못된 거래요. 걸렸는데? 걸리면 잘못된 거라는데 걸렸는데? 이미 닿았어요. 아니 닿았다고. 닿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닿았는데? 그러면 취소해야 되나? 잠깐만 취소. 뭐 이제 안 닿는데? 아까 그 3D 프린터 조각이 살짝 묻어 있어가지고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낼 때 테스트 하고 나서 그 찌꺼기가 살짝 남아 있어서. 눈쟁이 화난.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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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place steel sheet on heat bed. Okay. Yes. Measuring reference calibration point. Congratulations. Is filament loaded? No. 기존에 있던 게 들어가 있는데 이미. 날카롭게 잘랐는데. 근데 애초에 안 들어가잖아. 구멍이 여기가 처막고 있어. 아니 안 끝났는데 넘어가 버렸는데? 응? 뭐 뭔가 이상한데 형? 뽕 들어가 버린다. 나도 넣어줘요. 넣어줘요. 들어가게 해줘요. 뭔가 잘못됐는데? 어? 들어갔다. 예, 됐어. 들어갔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결과물 같으면? 네, 너무 높아서 결과물이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 어, 뜨거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쓰면 돼. 이소프로필 알코올 99%. 제가 예전에 뚜따 할 때 샀던 걸 지금 쓸 줄은 몰랐는데. Do you want to repeat layer step? Okay. Yes, 한 번 더. Clean, PLA, bed heating, bed 가열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높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과하고 배드하고 딱 적절한 높이로 달라붙게. 너무 이 사이 간격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이제 예시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으로 해서 높이 조절을 하는 겁니다. 달고나 향한다. 생분해성이라 그런가? 얇게 나오면 너무 낮다고 했었나? 한 번 더 합시다. 오! 아까하고 달라졌어. 면을 봐야겠어요. 면을 확실하게 봐야 될 것 같아. 아직 살짝 높은 것 같은데? 처음부터 난항이구만. 좀 익숙해지면 괜찮겠죠? 올 던이라니, 친구야. 나는 아직 안 끝났어. 오 엄청 이뻐요. 마이너스 1 저는. 전 마이너스 1이 저한테는 맞는 고정 수치인 것 같네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기기 오차 감안해서 지금 높이 조절을 보정을 하는 거라서 1mm 단위도 아니고. 이거 진짜 이뻐요. 일단 높이 조절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SD 카드에 있는 걸로 한번 뽑아봅시다. 메뉴 프린트 프롬 SD. 여기 여러 개 모델링이 있네요. 이거가 23분? 뭘 뽑는데 23분이나 걸려? 비트가 있는데요? 비트가 있는데? 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그 MK3S 23M이라고 적혀있던 게 저게 이거 하는데 기본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남은 시간이 21분인 것 같고. 21분이면 나 20분 동안 갔다 올게요. 첫 번째 레이어만 좀 보고 갈게요. 잘 나왔는데. 오! 잘 나온 건가 이게? 와! 깔끔하게 나왔다 생각보다. 지금 결과물이 요 정도 수준의 퀄리티로 나왔네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이제 좀 조절해서 세팅하고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퀄리티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괜찮습니다! 좋은데요?
제가 3D 프린터로 당장 이제 활용 가능할 부분이라고 하면은 요거 오큘러스 퀘스트 2 이 친구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커스텀을 해놓은 상태예요. 헤드폰 달렸고 뒤에 가죽 커버 그리고 전면도 VR 커버 바꾸고 가죽 커버로 바꾼 그런 상태인데 이 친구가 지금 뒤에 나중에 추가로 배터리 마운트랑 뭐 방송용으로 많이들 쓸만한 마이크 발신기 마운트 같은 걸 장착을 해가지고 제작할 건데 그걸 이제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서 아마 사용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보고 할 건데 그런 데 쓸 거고 제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FPV 드론이라고 드론을 고글을 쓰고 이렇게 그 드론의 캠을 보면서 이렇게 1인칭으로 이렇게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이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3D 프린터 파츠가 좀 들어가요. 그것도 이제 본인이 3D 프린터로 뽑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도면만 모델링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해도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D 프린터가 있으니까 모델 도면만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제작해서 사용을 해도 되겠죠. 괜찮네요. 그 이후에도 뭐 짜잘짜잘 쓸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컴퓨터 쪽에서 쓸만한 건 당장 간단하게 쓸만한 거는 그래픽카드 지지대 글카 지지대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나중에 컨텐츠적으로 사용한 다고 하면은 케이스 제작도 한번 해보는 거 좀 작은 미니미한 케이스 제작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괜찮네요. 전 오늘 촬영 안 끝날 줄 알았어요. 분명히 하다가 안 돼서 아 망했구나 하고 고치고 나서 다시 촬영하고 그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첫날부터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퀄리티가 나온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컨텐츠적으로 사용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계속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이 정도 생각했던 것보다 퀄이 많이 좋게 나온 거 같네요. 스피드를 어디 가는 거지?